안녕하세요. 부회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총 1개동 5층에 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층과 3층 같은 경우는요, 3룸으로 나와 있고 한 층에 2세대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층과 5층은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층과 5층 같은 경우는 왕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층과 5층은. 그래서 넓은 평수에 왕테라스까지 찾으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제가 테라스를 촬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꾸며놔서. 현장을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대출 같은 경우는 매매가의 최대 한 80%까지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과 분양가와 실입주용 같은 경우는 전화로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은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나와 있고요. 그냥 주변에 대형 마트나 대형 병원도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선 달미역까지도 대중교통으로 약 10분이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 안산 IC까지 차량으로 약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어디 이동하시기도 굉장히 편한 위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차예요. 주차 같은 경우는 보통 건물 안에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 공간이 나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주차 공간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보시면요, 아직 주차선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저기 안쪽까지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실부터 해서 내부 안내를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요, 한층 단독 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도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그 무엇보다 좋은 건 탑층이 아닌데 굉장히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크기가 거의 뭐 마당 같은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전실부터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오시면 신발장은 화이트 톤으로 해서 키큰장 3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 열어보시면요, 넉넉한 공간이 이렇게 수납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신발장 밑에는 하부 끼움 시공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그냥 슬라이딩 도어로 나와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에요. 아치형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삼형도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이렇게 아치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전실 벽도 보시면 일반 실크 벽지가 아니라 이렇게 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우선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거실 창 기준으로 봤을 때 정남향 세대입니다. 정남향 세대이기 때문에 채광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앞 뷰를 보시면요, 우선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뷰예요. 바로 앞에 이제 큰 도로로 나갈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뷰도 굉장히 좋고 막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 바로 왼쪽 편으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려서 보시면요, 이렇게 산조망이 보여요. 조망권이 그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쪽 벽면 아트홀로 나와 있는 공간이에요. 대형 포세린 타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쪽 벽면은 아트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반대쪽 벽면은 이쪽으로 아트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다 TV 놓고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템퍼보드로 고급스럽게 자재도 잘 나와 있고요. 반대쪽 벽면에다가 소파 놓으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벽면에다가 소파를 두고 사용하시면요, 5-6인용 소파 두고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평수기 때문에 집 사이즈도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천장 조명은 매립형 LED 하고요, 이렇게 라인 LED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굉장히 밝고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 인테리어 자체도 거의 화이트하고 우드톤 투톤으로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을 봤고요.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이제 방이 있습니다. 이 우측에도 이렇게 방이 있고요. 그럼 제가 거실을 봤으니까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보시면 여기서부터 공간이 시작되는데 엄청나네요. 우선 주방 바로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팬트리 공간 보시는 것처럼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양문 슬라이딩 도어도 되어 있고요. 팬트리 공간 안쪽에는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장도 전부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방용품 수납하시면요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우,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넓은 거는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주방도 보시면요 아일랜드 식탁이 6인용 식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식탁 조명등도 이렇게 고급스럽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6인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주방 와서 보시면 상부장은 화이트톤, 아래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해서 투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창도 이렇게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상부쿡탑 하이라이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시공이 되어 있지만 하이라이트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가스레인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후드도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의 그 식탁 밑에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밥솥 놓는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용도실도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공간이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까지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안쪽에 보일러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쪽에 큰 환기창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세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선이 너무 좋아요. 공간도 넓고 뭐 팬트리 공간까지 해서 정말 완벽하게 나와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6인용 식탁까지 나와 있고요. 그럼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작은 방입니다. 벽지 색상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나와 있어요. 방 사이즈도 뭐 적당하게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형 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괜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방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은 거의 뭐 안방의 느낌입니다. 일단 대형 그렇게 통창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대형 통창이 소방관 창이거든요. 소방창인데 인테리어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뻐요. 보시는 것처럼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요. 성인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방 사이즈도 나와 있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을 들어보시면요 우선 시스템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가요 그리고 엄청 넓네요. 보니까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요. 이쪽 벽면에 붙박이장 놓고 사용하셔도 될 정도의 공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반대쪽 벽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우드톤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거든요. 이쪽 벽면에다 TV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은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뭐 욕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요 욕조 설치하셔도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공간이 넓게 잘 뺐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도 여기는 이제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코너 선반, 세면대 위에는 젠다의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울도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이 굉장히 좋죠. 색상 변하고 타일 색상도 그레이 색상으로 바닥과 똑같이 맞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욕실도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방 3개 봤고요. 네 번째 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또 있어요.
주방용 다용 노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베란다에는 굳이 세탁실로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창고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세탁기 놓는 공간 하나 나와 있고요. 그냥 일반 베란다의 느낌인데, 아까 주방용 다용 노실을 세탁실로 쓰신다고 하시면은 여기는 그냥 창고용도, 수납용도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공간입니다. 지금 방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벽지 색상이 굉장히 이뻐요. 파스텔 톤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제가 말씀드린 테라스, 왕 테라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와우, 테라스가 엄청 이쁘네요. 테라스를 정말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파라솔도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아래 이렇게 4인용 테이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테라스가 진짜 너무 이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화분은 제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건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분들은 앞쪽에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칸막이도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앞집하고도 보이지가 않아요. 테라스가 이렇게 이쁘게 꾸며진 걸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바닥에 뭐 인조전등도 깔려 있고요. 주방에서 바로 테라스로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한층의 단독 세대로 이루어진 대형 평수 현장입니다. 방도 4개가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5인 가족이 거주하셔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테라스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왕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견을 키운다고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